여러분 반갑습니다. 햇살이 좋아요. 이제 제대로 봄이 오려나 봅니다. 비 오고 흐리고 하더니 오늘 햇살이 어제 오늘 날씨가 좀 맑아지고 있습니다. 요즘 리갈게 제라늄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죠. 리갈게 제라늄들이 꽃 인심도 좋고 또 여름도 덜 타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여름도 입장도 그다지 노릇노릇해지는 그런 현상이 여름에 많이 나타나거든요. 느리갈게 자라님들이 그렇게 여름 타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. 이렇게 햇빛이 날은 따뜻해지지만 햇빛이 부족해지면서 우쭐하기 쉬운 우리 제라들 오늘 쳐다보면서 몇 가지 돌아보니까 또 순직적에 삽목해야 될 아이들이 몇몇 아이 보이더라고요. 그나마 제니는 많이 우쭐하는 성향이 아니고, 제가 키워보니까 그냥 이렇게 빵빵하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자라더라고요. 이 가을 삽목했던 리갈, 피치 클라우드가 이렇게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. 엄마 리갈도 이렇게 꽃대로 엄청나게 올려주고, 이제 꽃몽울이 맺은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리갈의 계절이 왔습니다. 이 랜디제라늄 엔젤아이스도 요즘 꽃을 한창 예쁘게 해보세요. 너무 사랑스럽죠? 꽃이 작아요. 요 랜디제라늄들은 달달한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니까 더욱 예쁩니다. 오늘은 겨울 동안 후쑥 자란 우리 골든 애니베어셔리 골 입장이 조금 노릇노릇하죠. 골든이라는 이름답게 입장이 초록하지 않고 약간 노란 빛을 나타내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 좀 보세요. 이렇게 위에 중심부가 이렇게 우뚝 자랐어요. 그래서 이대로 뭐 키워도 키우실 분들은 키우시겠지만 제 성향상 이렇게 쑥 자란 모습을 봐주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구독자님이 제 칼이 시원찮아 보인다고 이 칼이랑 앞치마랑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아이 칼인데요. 제가 아끼고 아끼다가 오늘 드디어 한번 여기 특별히 우리 삽수 자를 때는 깨끗한 칼이 좋아요. 소독을 또 해주면 좋고요. 에탄올이나 그런 소독수로 한번 소독을 해주면 좋아요. 오늘 새 칼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, 보내주신 앞치마도 너무 예뻐요. 제가 아끼느라 했는데,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, 앞치마도 하고, 나름대로, 지금 시작해 봅니다.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뻗었잖아요. 좀 멀리 가야 되겠다. 그죠? 보면 이 가지 밑에 겨순이 있어요. 가까이 와볼까요? 그죠? 겨순이 있죠? 여기를 기준으로 돌려볼까요? 요 겨순은, 겨순 바로 위에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? 아주 잘 잘라집니다. 이렇게 볼까요? 그러면 이 겨순에 영향이 가면서 겨순이 또 자라주고, 거기서 꽃대를 올려주겠죠? 저는 더 잘라주고 싶습니다. 겨순이 자라지면 또더 커지기 때문에 이 겨순까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겨순 밑에 저희들이 자를 때 상상하는 그런 겨순이 자라면서 또 어우러질 그런 수영을 생각하면서 잘라주면 좋겠어요. 요 밑에 겨순이 또 있습니다. 그죠? 또 있어요.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. 칼이 너무 잘 드네요. 여기 이렇게 자르면 통풍도 잘될뿐 아니라 또이 겨순이 또잘 자라주겠죠? 이 겨순은 또 순직기를 하고요. 순직기를 하면 옆에서도 여기 겨드랑이에서도 새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삽목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성장점에서 나오는 윗순을 잘라서 삽목하면 잘 되거든요. 밑에 이렇게 겨순들이 많이 있어요. 얘들을 잘라서 떼서 삽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성장점에 있는 위로 향하는 아이들이 삽목이 잘 되거든요. 오늘 자르는 김에 아주 강전장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
그럼 여기 밑에 있던 순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잘 자라겠죠. 이 아이들을 키워서 또 수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순들이 힘이 없어요. 여리여리하고.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는 그래서 모주가 되는 거죠, 이제. 완전, 아, 또 삽목을 이렇게 많이 자른다고 또 말씀하실 또 언니들이 있습니다. 그래도 또 여름나기도 잎이 너무 무성하면 또 힘들어요. 또 지금 하는 모든 것은 또 여름을 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조금 잘라주고 정리해주고 나면 얘들도 여름나기도 훨씬 쉬울 거예요. 그래서 그죠? 자르고 나면 물주기 좀 한 며칠 뽀송뽀송하게 예, 좀 말려준 다음에 물을 주시면 좋고요. 한 2, 3일 말리면 좋아요. 자를 때도 물기가 좀 없는 상태에서 잘라주면 좋겠죠. 요 작은 잎들을 이제 키워야 돼요. 햇살 좀 듬뿍 잘 드는 곳에 두고 그 방그늘에 있다가 또 앞으로 바짝 또 햇빛으로 너무 나가면 애들이 또 화상을 입어요. 이 제라늄들도 화상 입거든요. 조금씩 지나가는 햇살에 햇살 샤워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햇빛에 적응을 시켜준 다음에 햇빛에 노출을 시켜야지만 아이들이 화상 입지 않는답니다. 아, 요 아이 이름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. 이 아이는 원종 튤립이에요. 떼떼야 떼떼라는 예쁜 이름도 가지고 있는 원종 튤립입니다. 아이가 또 꽃이 지고 나면 또 저기 어디다 알뿌리를 묻어줘야 되겠죠. 이렇게 쌉수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쌉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그죠? 요 순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죠. 그죠? 여기 성장점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순구멍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원래 원목대를 이용해서 삽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이렇게 이거는 밑으로 확 당기면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. 옆으로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이렇게 약간 제가 자를 때도 미리 사선으로 잘랐잖아요. 살짝이 사선 그러면 흙에 닿는 면적이 조금 더 크겠죠. 그래서 여기서 흙에 들어갈 때는 이만큼 묻어줄 거예요. 여기를 이용해서. 이것도 하나 더 다듬어 볼까요? 이게 제일 큰 삽수. 칼로 잘라주거나 옆으로 살짝이. 그죠? 이거는 삽수. 요게, 그죠? 요거 떼기도 그러고 요거 떼기도 그런데 그냥 같이 할게요. 요거 한 번 더 해볼게요. 자요,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제껴서 정리를 하고 입장이 한 서너 장이면 충분하거든요. 너무 입장이 많으면 아이들 자리 잡기 힘들어요. 그래서 살짝 이 사선으로 칼이 너무 잘 드네요. 그리고 여기 흙에 꽂아줄 때도 너무 깊이 꽂으면 성장점에 흙이 들어가거나 막히면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작은 삽수들은 조금 자리 잡는데 힘들겠죠. 움직임도 많아지고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삽목할 때는 하나가 오늘 또 우리 집 제라가 하나 또 작살이 났네요. 아, 이 흙은 그냥 일반적인 상토예요. 펠라이트가 조금 섞인 일반적인 상토고요. 저는 그냥 대부분 일반 상토를 많이 쓰거든요. 전용토도 받은 게 있는데 그냥 일반 상토로 써요. 그래서 한동안 이 화분에서 키워서 분업을 해주거든요. 이 아이 한번 꽂아 볼게요. 물은 미리 촉촉하게 적셨습니다. 예, 밑에 흘러내려갈 때까지 물은 적셨고요. 꽂아 볼게요.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. 이 아이는 좀 특수한 삽수죠, 그죠? 여기서 목대를 달았기 때문에 그렇죠? 요 목대까지 요 삽수 목대까지는 해주고요. 이렇게 흙에 닿을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꼬집해주고요. 이렇게
테두리로, 가장자리로 이렇게 해주고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잎이 이렇게 지금 넉장, 잎장이 4개 남았는데요. 뭐 서너 장 남기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. 밑에 요 정도까지 묻어줄 거예요. 요 정도까지. 이렇게 꼬집. 요즘 또, 지금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또 여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미리미리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해야지만 건강한 여름 날 수 있어요. 너무 큰 아이들은 또 전정도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나온 삽수도, 삽목도 여름에는 좀 잘 녹아버리기 쉬워요. 곰팡이도 생기기 쉽고 하니까 요즘 삽목 잘 될 철이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또 보험이도 만들 겸 해서 조금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여기 선반 아래쪽이에요. 지금 삽목이들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. 햇빛이 거의 잘 안 들어요. 이 아래 선반은. 그래서 여기 주고, 여기 이 윗흙이 약간 회색빛, 마르면 잿빛이 되잖아요. 지금은 약간 검은색이죠. 물기가 있으니까요. 될 때까지 물 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. 이 풀떼기들은 물을 너무 뭐 딱 물을 흥건하게 정말 배수가 안 되게 두면 약간 물러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. 제가 나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이 아이는 개복숭아 나무예요.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꽃이 예뻐서 몇 가지 잘라다가 꽂아놨는데요.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직 마르지 않게 이렇게 자주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배수 잘 되는 곳에다가 이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. 근데 지금 파릇파릇 아직 생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배수 잘 되는 모래 흙이 많은 곳에다 꽂아두고 물을 자주자주 많이 줘야 되지만 요런 초화류는 물을 너무 주면 또 아직도 여린데 물을 너무 주면 물러버리거든요. 그래서 물 관리가 중요하고요. 또 움직이지 않게 한 자리에 이렇게 두고 통풍이 너무 안 되면 또 물러버리고 약간 신경 써야 될 게 있지만 너무 물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골든 애니버셜이 삽목해 봤어요. 여기 삽목철입니다. 또 가을 봄에 제일 잘 돼요. 제 경우에는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. 또 지금 여름 들어가기 전에 또 수영 관리도 해줘야 되고 또 제라늄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이때에 또 삽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